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실무회담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27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수괴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위해 8대 군용 헬기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으며 알 바그다디는 군견에 쫓겨 도망가던 중 막다른 터널에 이르자 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즉 4중전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약 20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4중전회에서는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가 의제로 정해져 있어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의 일부 교체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올 3분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즉 M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 넘게 줄며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방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건설사의 신규 주택 착공 분양이 감소한댔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장 초반에 2100선까지 좀 터치를 하면서 이번 주엔 2100선 안착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상승폭을 감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브렉시트도 지금 연기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시장을 누르던 지수를 누르던 것들이, 재료들이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통신, 건설 업종 등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HLB 관련주, 아기상어 관련주가 급락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는 FOMC부터... 네, 다시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SK하이닉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5%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현재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와 셀트리온, LG화학, 신한주주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는데 지난주에 단기 급등이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HLB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생건, 포스코는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지주사 SK 관련주들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653.63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일단 보시면 656부터 653까지 지금 밀려있는데 일단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지지부진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일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급 추측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르고 있고요. 개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324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도 105억 원 하지만 개인이 349억 원 매도하고 있다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만 HLB가 16%나 급락 나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HLB 생명과학도 현재 급락 나오고 있고요. HLB 파워는 오늘장에서 일단은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MW 오랜만에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헬릭스미스가 4.3% 빠지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젤,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지온이 하락하는 가운데 HLB생명과학 조금 전에 짚어들었다시피 16%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68원 50전에 거래됩니다. 예, 조금 전에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슈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는 괜찮으시죠? 아, 저 감기 안 걸렸습니다. 건강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네, 조금 전에 감기가 요즘에 조금 유행인 것 같아서 유행을 좀 타봤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 쪽에서 말씀을 못 해드린 부분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드디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10월 말이고 11월 달로 넘어가는 또 중요한 고비가 있는 달이라고 있는 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월말 월초의 경제 지표 거기다가 이어지는 기업들 실적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게 좀 많아졌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이번 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오늘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중국의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말도 어렵습니다만 이쪽에서 19기 사중전회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동향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또 많이 포커스를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국 내부적인 정치적 분위기 쪽으로 시진핑 주석의 이제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쏠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홍콩 사태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들을 어떤 식의 뉘앙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이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입을 좀 주목을 해야 될 주 초반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현대차에서 미국 월드 콩그레스에서 수소 전용 대형 트럭을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차 관련된 쪽에 본격적인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수소차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들로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9월 상품 수지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8월 달의 무역 수지는 안 좋았습니다. 1.6% 증가했는데 대중 상품 적자는 2.3% 감소했다. 그래서 나름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의 여러 가지 성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 반대로 보게 되면 EU와의 상품 적자는 23%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고삐를 EU 쪽으로 쥘 수도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나오는 미국의 무역 관련된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실적 발표 쪽에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GS건설 또 하나 SKC코오롱PI 관련된 쪽인데 아무래도 폴더블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SKC코오롱PI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는 구글 알파벳 관련된 구글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 이 BS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물론 안 좋습니다. 어떤 최근에 나오는 국내 경제 지표 안 좋은 거의 일환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 저점대 부근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살짝 반등세가 들어간다. 저희가 보통 차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쌍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개선세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그동안 위축세의 일환이었던 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조금 더 변화가 들어올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판매 확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왔었을 때 아무래도 관련된 폴드가 또 잘 팔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또 주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컨퍼런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LG이노텍, 삼성 SDI, 현대제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우리금융지주, 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중에서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 지금 애플이 생각보다 선전하면서 실적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동안 부진했던 ESS 관련된 흐름들과 어떤 실적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쪽에서 AMD라는 종목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30일 날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연방기금 선물을 반영한 수치로 봤을 때 93%대 거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제는 금리나 단기적으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다음은 관망으로 돌아서겠다. 안쪽에 대한 멘트가 나오게 되면 아마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밝히는지가 더 시장 반응에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면역항암학회가 11월 3일까지 이날부터 열리는데 국내 참여기업이라든가 관련된 동향은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관련돼서 요즘 동향을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미국 기업이라도 비슷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거나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종목들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화가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흐름이 어떤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미국 자체도 그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또 GDP 관련된 수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분기 때가 2%대 성장 아마 이번에는 한 1.8%대나 그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롯데리츠가 이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츠 관련주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기대감을 다시 높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연결되는지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종목은 OCI, 또 아모레퍼시픽, 특히 화장품 쪽에 대해서 최근 이번 지난달부터 실적에 대한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중요한 실적 발표는 미국에서 애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끄는 파장들 그리고 또 하나 LED 관련 쪽의 종목 크리라는 종목도 같이 눈여겨보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10월 31일 날 목요일 날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또 하나 한국의 9월 산업활동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어떤 부진한 모습에서 회복세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단서들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10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제조업 PMI 관련된 쪽에 대한 계속 개선된 모습들이 확인되는지 여부들 특히 비제조업 서비스업 관련된 쪽은 중국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 즉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약간 조절해가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오히려 제조업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그리고 아프리카 TV 서울 반도체, 코스닥의 또 중형급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된 흐름들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마지막으로 11월 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권까지 나와서 뭐 디플레이션의 우려다라는 여러 가지 또 부담감들도 상당히 높았던 만큼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최근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다 같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담감이 좀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대한 반영들이 변화가 되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종목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파이낸셜을 물적 분할해서 출범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또 금융 관련된 쪽의 또 다른 부분들 그리고 오픈뱅킹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시범 서비스가 들어간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와 함께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4분기가 성수기죠. 특히 그런 관점 쪽에서 같이 이어지는 전자결제주의 동반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올지를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또 11월 첫날에 주목할 부분들이 구글에서 이 클라우딩 게이밍 서비스라고 하는 스테디아가 출시가 되고요. 애플은 또 애플 TV 플러스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 게임 쪽이라든가 거기다가 애플 TV의 또 오리지널 서비스,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강화 움직임들 이런 쪽을 봤을 때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이날은 10월 제조업 PMI,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되다 보니까 중요한 굵직한 지표 두 개가 다 발표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조업 지표 최근 들어서 거의 하향화의 일로를 겪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9월 내구자 주문의 수치를 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조업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그래도 반등권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계속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한국에서는 화학업체 쪽에서 중요한 롯데케미칼, SKC가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번 주의 동향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입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투자 전략 관련돼서 이번 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변동성이 이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2100선에 지금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이 유입되는 측면들은 여러 가지 높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2100선을 안착해서 앞으로의 지금 변화 즉 지금 여러 가지 지표나 기업 실적들이 뚜렷하게 개선된 게 없는데 앞으로만 무조건 좋아진다고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이 반영할지를 확인하려는 심리도 만만치 않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00선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그리고 변화가 뚜렷이 나올 개연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만 한정돼서 압축하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으로 계속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2100선 쪽에서는 기타 나머지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주도 종목 쪽으로 계속 압축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실적 동향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오주가 강하게 시장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테마나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성격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반도체 쪽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쪽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 흐름들이 중기적 추세가 모아져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들 특히 5G 개화기와 함께 거기다가 어떤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강화하면서 나오는 서버용 DRAM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 이런 쪽을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반도체나 스마트 쪽이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업황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을 주목하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하나하나 그리고 전략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의 시업 실적 호전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은 세 가지 호재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대형 금융사 6곳이죠. JP모건, 제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대상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익 악화를 우려했지만 3분기 1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또 실적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이라든지 연준의 세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캐터필라의 그 사례입니다.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예상을 하회하진 않았고요. 또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감산 조치라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의 그 연내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탄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경으로 해서 3분기 매출 그리고 1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조금 웃돌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등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느새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와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때요?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모멘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보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통신업체인 AT&T 그리고 T모바일, 스프린트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검색 엔진 회사인 알파벳, 제약회사인 머크앤화이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GM, 그리고 복합기업인 G도 발표합니다. 30일 날이 중요한데요. IT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 그리고 스타벅스,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중요한데요. 주커버거 CEO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인 그 리브라의 발행을 연기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향후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보다는 신제품 아이폰 11의 판매 동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25일 기준으로 해서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S&P 500의 구성 종목의 40%가 3분기 실적을 마쳤습니다. 약 한 80% 기업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실적 시즌 초반에 순이익 증가율이 -4.8%에서 현재는 -7%까지 다소 개선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피니티브 조사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기업의 순이익은 -2.9%로 감소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순이익 증가세가 좀 더 앞으로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연간 순이익이 +1.2%에 그치지만 2020년도에는 무려 10.8%까지 두 자릿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만 무난히 좀 극복만 한다면은 연말 연초 주가 상승 랠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S&P 종가가 지금 3022.55포인트입니다. 진짜 3025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돌파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를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S&P 500 지수하고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현재 그 예상 PER은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상 그 PER이 17배에서는 늘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요. 2015년과 16년도에는 이 벽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랠리가 찾아왔던 2017년 이후에는 17배 벽을 깼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기업 실적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2019년도에도 3분기를 바닥으로 이후부터는 순익 증가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완전 합의가 도달이 가능하다고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아마도 체감 경기가 돌아서면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주가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11월 달에 있는 FF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와 관련된 합의문에 사인하느냐 여부가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 지수 상승률이 현재 40%를 웃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그 상승이 20% 전후인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른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반도체 판매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 그리고 중신 통신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매출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2019년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한 20%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회복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8월에도 반도체 매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5G용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어났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새로운 통신 방식인 그 5G용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도 더 뚜렷하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 기관마다 반도체 시향을 아주 밝게 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반도체 매출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반도체 가격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 매수 심리를 좀 계속 자극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치 행진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예상 주가 수익률을 보면 19.9배입니다. S&P 500 지수가 현재 기준으로 18.2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2010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만큼 S&P 500 지수와의 괴리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과열과 관련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5G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과열에 대한 주의는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된 악재가 좀 재현이 됐을 경우에는 S&P 지수에 비해서 좀 반도체 지수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만큼 하락폭도 단기적으로 짧게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증시나 반도체 상황이 괜찮다라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낙수 효과로 신흥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국제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신흥국 증시의 그 주가 트렌드라든지 펀더멘탈 양면을 모두 밝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에는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신흥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선진국 주식 시장만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그 FRB가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이 금융 완화로 돌아선 8월 달 이후부터는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투자 보고서도 이전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주가라든지 장기 트렌드를 보면은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 바닥을 지금 통과를 했고요. 회복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추가 상승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장기 투자가라면은 트렌드 변화를 읽고 투자 시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되는 쪽으로 변하는 초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서서히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지금 신흥국 주식의 장기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아무래도 악재에 눌렸던 신흥국 그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0% 이상 되고요. 또 미중 간의 1단계 장관급 무역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최종 합의에는 지금 접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나라별로도 상당히 호재가 많은데요. 연금 개혁으로 재정 개선이 기대되는 브라질, 그리고 금리 인하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인도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된 뒤에는 경기나 주가, 통화가 모두 3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신흥국은 내년에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선 내 수준에서 바닥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흥국의 역동성이 뛰어날 수 있는 만큼 국제 투자가들은 그동안의 관망세를 털고 아무래도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신흥국 증시로 몰려올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해보고요.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